1986년 일본. 자기야 축하해. 난 자기 글이 인정받을 줄 알았다니까. 고마워. 다 자기가 믿어준 덕분이야. 축하한다 규이치. 축하한다. 맞아서 고마워 코지형. 소타 너도 다음번엔 꼭 수상할 거야. 어? 어 그래. 맨날 연애 소설만 쓰더니 상도 타고 결혼다고. 인생 폈네. 축하한다. 왜 그래요? 결혼도 하고 문단에 데뷔도 한 큐이치. 큐이치는 사랑과 일을 모두 거머쥔 행운아로 주위의 부러움을 샀는데. 자기야, 먹고 해. 고마워. 아무래도 저희 출판사와는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 일이 안 풀리네 또.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 결혼 후 큐이치는 아내의 내조를 받으며 소설 창작에 몰두했지만 9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낼 수 없었는데. 자기야, 많이 먹어? 글 쓰려면 체력이 필요하잖아. 나 아무래도 재능이 없나 봐. 무슨 소리야? 몇 년째 책 한 권 못 내고 있잖아. 당신 고생만 시키고. 고생은 무슨. 당신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데. 아직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그래. 정말이야. 내가 당신 작품에 반해서 결혼했잖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진정한 아내의 모습이야. 곧 당신 작품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고마워. 여보세요? 어, 코지형. 오랜만이야. 나 얼마 전에 퇴직금 털어서 출판사 차렸거든. 나 책 한 권 낼래? 오, 기회가 왔네요. 책을 내라고? 그래. 대학 때부터 내가 네 팬이었잖냐. 너 책 내면 아마 대박 날 거야. 나야 좋지. 고마워, 형. 큐이치는 선배의 출판사를 통해 첫 책을 출간하게 됐지만. 형,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운이 없어서 그렇지 뭐. 반응이 좋지 않아 결국 선배 출판사까지 문을 닫게 됐는데. 셀러 작가가 됐구나. 난 언제 저렇게 되지? 여보 나왔어. 어머. 야, 인형 눈 붙이다가. 여보 일찍 왔네.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도 심심해서. 배고프지? 저녁 금방 차릴게. 누가 이런 거 하래? 당신 자존심도 없어? 여보, 이게 뭐 어때서? 당장 때려쳐. 당신한테 이런 거 시키면서 글 쓰고 싶지 않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는다고. 내가 정말로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젠 줄 알아? 당신이 쉽게 포기한다고 할 때야. 뭐? 이런 일 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 내 꿈이야. 근데 당신이 자꾸 나약한 소리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알아? 다시는 관둔단 말 하지 마.
나 당신 믿어. 교회치는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필에 몰두했다. 드디어 6년 후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책을 출간하게 됐다. 그런데 반품이요. 기대와는 달리 큐이치의 책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너는 죽어야 돼.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리.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 여보. 너도 이제 나같이 무능력한 놈보다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더 좋다 이거야? 난 소타한테 당신 책 좀 읽어봐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베스트셀러 작가한테 보여주면 혹시 다른 출판사라도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해서. 누가 그딴 놈한테 구걸해달래? 구걸이라도 좋아. 그렇게라도 당신 책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난 더한 것이라도 할 수 있어. 뭐? 끝났어. 그리고 오고 다 싫어. 마지막으로 낸 책마저 독자들에게 외면받게 되자 큐이치는 결국 절필을 선언하고 말았다. 코언니 정말 이쁘다. 그죠? 그러게 정말 예뻐. 안녕하세요. 시바사키 코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팬미팅 자리에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소설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다 같이 큰 박수를 맞이할까요? 오, 저분이 베스트셀러가 영화배우 코우가 소개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바로 큐이치였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것도 소설이라고. 아이고. 소타 선생님, 방송 들어갑니다. 아, 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슬픈 사랑 얘기가 있다니. 그랬다. 아이리가 소타에게 건네준 큐이치의 책을 우연히 유명 영화배우인 시바사키 코가 읽게 됐고 큐이치의 책에 감동을 받은 코는 직접 서평을 쓰게 됐다. 그리고 큐이치의 책은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였던 것이었다. 이후 큐이치와 코우의 인연은 영화로도 이어져 코우는 큐이치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한 여배우 덕분에 사장될 뻔했다가 세상에 나와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에 얽힌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작가 큐이치의 성공 스토리 진실,